여기 완전 해외야. 수고하셨습니다. 마이콘 맘마 무 직접 알려볼게요. 마이콘 어 우리 좋지. 위인 TV. 위인 TV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투어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서울콘이 그저께 끝났고 해외 첫 스타트는 이제 일본인데 오늘 이렇게 도쿄를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4분. 지금 공항 가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이번에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조금 브이로그를 좀 담아보려고 해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저희는 지금 비행기를 탔습니다. 안녕. 아이폰으로 바꿨어? 아니. 어. 나 아이폰도 있어 원래. PS. 그대의 아이폰을 어이. 응원합니다. 아. 아이폰을 왜 응원해? 하네다 공항 도착. 우동 먹으러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세습대야 우동으로 유명하다고. 난리 난리. 일본 진짜 오랜만에. 아 밑에 와. 깜짝이야. 미쳤다. 저거 왠지 혜진이 거. 와 혜진아 너 거의 뭐 3일치 식사하는 거. 뭐가 진짜 많이 들어있다. 여기 반신욕하는 이 크기면. 맛있으세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혜진이랑 같이 쓸 방이고요. 저는 씻고 와보도록 할게요. 아, 첫날이라 좀 정신도 없고 오늘은 공연이 아니라 프로모션 하는 스케줄이었어서 뭔가 많이 뭔가를 못 담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전만 자보겠습니다. 안녕. 일정. 이거 휘인이다야? 어. 아 모든 걸 다 그걸로 만드는 거네. 이거는 무슨 브이로그예요? 둥! 이거요? 뭔데요? 그냥 일본 브이로그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 찍은 거구나. 찍은 게 너무 그래. 우리가 브이로그는 항상 그래. 맞아 뭐? 맞아. 나 핸드폰 어디 있어? 핸드폰 어디 가세요? 좀 전에 일어났는데 뭐가 마시고 싶어서 근처에 카페 가려고요.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궁금해요? 아니요.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이틀 콘서트여가지고 오늘은 런스를 하려고 이따가 가요. 꽤 긴 싸움이 될 듯 싶습니다. 왜냐면 일본어로 다 바꿔서 또 불러야 되는 곡들도 있고 멘트들도 다 일본어로 해야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오늘 피 터집니다. 특히 저요. 야, 안 누른 거 아니야? 아, 진짜 이러고 5분 기다렸어. 아까 누르지 않았었어요? 안 눌렀어요. 바보. 아, 오늘 지금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오랜만에 일본 오니까 기분이 뒤집어져. 아. 갑시다. 아, 하이. 아리가토우. 아, 너무 좋다. 여기 완전 해외야. 미니스톱 발견됐어. 미니스톱! 미니스톱 됐어. 하이, 하이, 수고이. 어, 여기 되게 종류 많다. 락라리. 명란인가 봐. 그거 맛있겠다. 이거 먹을래? 응. 그거 에그 샌드위치에 미쳐가지고 우리 일본 오면 에그 샌드위치 진짜 말고. 장어 초밥. 신시로 맛있겠지? 응. 근데 나는 못 먹을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진짜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 샐러드 같은 것도 잘 돼 있어. 그냥 야채 이렇게도 돼 있고. 샐러드 그렇게 돼 있지, 옛날에만. 크레딧도.
이거부터 마셔볼게.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완전 탄산 음료가 아니라 탄산수에 포도향 약간 있는 거. 나 좋아 이런 거. 제가 이거 먹어볼게요. 장어 초밥. 안에 비주얼이. 밥이 너무 많아. 입에 꽉 찼어요. 달짝지근한데 새콤한 맛이 더 많이 나고 밥이 엄청 찰기가 있어서 쫀득쫀득해요. 어? 도시락 왔다. 도시락이었어요. 김치 규동이랑 기본 규동. 아 원래 여기에다가 계란 노른자 싹 풀어가지고 먹어야 맛있는데. 한번 냄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네? 아 여기에 계란 노른자만 싹 풀면 좋을 텐데. 좋을 텐데. 어제 혜진이랑 새벽 3시까지 얘기하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둘이 썰이 막 너무 쌓여있어가지고 이제 진짜 어메이징한 썰들이었어 다. 말 안 해주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저희 둘의 비밀이거든요. 지금 1시 13분인데 3시부터 런스루를 진행을 합니다. 공연 장각이 무서워. 런스루 끝나고 팬동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아리가또 짱. 아이, 이제 스마. 일어나요. 되게 언니 친구다. 저 봐봐. 여기 보여주게 저 봐봐. 여기가 절인지 어딘지. 중들이 여기 막 찍은 거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찍었어. 찍었대. 우리 둘이 좀 먹어봐. 약간 먹는 척. 와 사기. 오, 진짜. 진짜 너무 최악이다. 오늘 마지막 하루에 한잔의 여유. 하나 둘. 오케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는 고민을 할 건 해야 되잖아. 입에 안 그래. 감전. 마이 콤 마마 무. 저 지금 헤매를 다 받고 밥 먹으러 가요. 일본에서 만난 푸라면. 왠지 더 반가운 느낌이 드는걸요? 난 해외에 있는 신라면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건더기가 커.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처음 먹어. 그거 한번 먹어봐야지. 아, 아우. 네, 다 먹었다. 식사 끝.
오늘 마지막 공연이잖아요. 네. 어때요, 기분이? 끝난 것 같지 않은 느낌? 마지막 날인 거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언니 한 5일 더 하고 올래요? 잘 생각하자. 파이팅. 위인TV. 위인TV 아니야. 진짜. 위인이다. 희운, 희인시도. 희인이 올시도. 인. 일본에서 나중에 찢어갈겨 볼게요. 네. 마이크. 아, 오늘 좀 낮춰. 제가 들려야지. 기내식을 안 먹는데 오늘은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혜진이가 제 바통을 넘겨받아서 이제 식사를 시작했어.